그래서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현대 표준적인 의학 치료예요. 그죠? 약물 치료. 그중에서도 최신으로 이제 나와서 우리가 레커멘데이션 하는 거 올해로 작년하고 올해는 이게 차이가 없었어요. 재작년하고 작년하고 변한 게그 인보카나 제뉴비아 팔시가 잘디안스 잘디안스 팔시가하고 인보카나라는 그 약을 네 번째 추천을 하다가 세 번째로 올렸어요. 그거가 재작년에 했고 작년과 올해는 그 차이는 없이 그대로 유지를 한 거가 최신의 그 지금 자료예요. 자, 그게 왜 중요하냐? 제가 임상 실험을 하진 않잖아요. 그리고 제가 뭐 하루하루 보는 환자 숫자는 한정이 돼 있잖아요. 근데 모든 임상 실험 우리가 통계를 내서, 그래서 대학병원에서 일하는 대학 교수는 한국과는 좀 다르게 미국에 있는 대학 교수들은 두 가지로 나눠요. 그냥 환자 보는 사람,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는 통계 조사하는 사람, 임상 실험으로 통계 조사. 그거를 발표를 하는 거죠. 그럼 저 같은 사람이 그걸 보고 이번에는 이만큼의 3만 5천 명을 해서 대상으로 이렇게 보니까 35% 요거는 좋으니까 요걸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저가 쓰는 거고 그거를 숫자를 다 해가지고 통계 조사하는 거는 대학교 교수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숫자 가지고 하고 임상 실험하고 환자를 안 보고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돼 있어요. 자. 결과적으로 지금 표준 치료가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결과적으로 당뇨라는 거는 지금 현재 미국 당뇨학회, American Diabetes Association 에서 하는 말은 당뇨는 점차 악화되는 병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자,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계속 악화되니까 뭐 어차피 기본 포기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의사들이 그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의사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매스컴에서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는 것들이 왜 나왔는지 지금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제가 아까 의대 때 제가 퀘스천을 한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인슐린이 무엇이냐면 췌장에서 베타세포라는 게 있어요. 베타세포에서 췌장에서 분비하는 호르몬이에요. 자, 이 호르몬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대사에 관련해요.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들. 그리고 주로 혈액의 당을, 피에 있는 당을 간이나 지방이나 근육으로 이동해서 저장을 하라는 명령을 하는 매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먹었을 때 혈액에 이제 당이 올라가잖아요. 자동으로 많이 먹었으니까 당이 그거를 지방 쪽으로 간이나 이런 데로 옮겨서 저장소로 옮겨라. 지금 필요 없으니까. 그거를 조절하는 호르몬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당뇨의 종류를 다시 한번 거꾸로 가서 생각을 해보면 1형 당뇨가 있고 2형 당뇨가 있고 제가 벌써 말씀드렸죠. 여기 있으신 분은 다 2형 당뇨고 대부분의 1형 당뇨는 소화형 당뇨라고 하고 인슐린을 맞을 수밖에 없어요. 자가 면역 질환 뭐 이런 것 때문에 자기 면역 시스템이 췌장을 망가뜨려서 인슐린이 그냥 췌장을 망가뜨렸으니까 인슐린이 안 나와서 생긴 병이에요. 그러니까 인슐린을 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그거는 어렸을 때 생기는 거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 몸에서 내 췌장을 망가뜨렸으니까 2형 당뇨는 여기 있으신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거는 2형 당뇨. 성인 당뇨라고도 하고,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이라고도 하고요. 결과적으로 키포인트는 인슐린에 대한 몸이 저항을 한다는 거예요. 인슐린이 나왔는데도 제가 말씀드린 인슐린은 당을, 혈액에 돌아다니는 당을 나중에 쓰기 위해서 저장을 하기 위해서 지방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하라는 건데, 많으니까. 그거를 하려고 분비를 했는데 그걸 안 하겠다고 몸에서 저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긴 게 2형 당뇨예요. 그래서 인슐린이 여기에 이제 뭐그 육각형이 이제 당인데 인슐린이 탁 분비되면 이런 리셉터에 딱 하면 그 결합을 하면 인슐린이 결합을 하면 저 초록색이
GLUT4라고 하는 데에다가 시그널을 보내서 당을 채널이 오픈해요. 그래서 구멍이 탁 열리면서 이제 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위에 있는 거는 혈액. 그러니까 우리가 피를 딱 뽑았을 때 혈당을 체크하는 건 위예요. 위에 얼마만큼 많이 있나. 그게 다 안으로 세포 안으로 들어가니까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인슐린의 작용인데 그거를 인슐린 나와도 이쪽으로 가서 열이라고 하는 거에서 저항을 하는 거예요. 인슐린이. 그러면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인슐린의 저항성. 그거를 모르는 의사는 아무도 없어요. 모든 의사는 다 알아요, 그거를. 그러면 인슐린의 저항성이 왜 생겼을까? 그걸 모르는 의사도 아무도 없어요. 과다하고 지속된 고혈당으로 인해서 저항성이 생긴 거예요. 과다하게 먹고 계속도록 고혈당이 있으니까. 뭐냐면 계속 먹어가지고 혈당이 계속 올라가니까 계속이 올라가니까 이제 몸에서 아 이거 더 이상 이거 늘 거 없다 안 하겠다 이렇게 해서 생겨서 그러니까 이쪽으로 안 들어가니까 그러면 오히려 위에 당이 많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고혈당이라고 하는 거고.